짠! 오늘은 이 권사의 갈치조림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니, 밑에는 찍지 마라. 밑에 내복 보인다.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찍지 말라면 또. 어, 패션이 아주 좋네. 야. 근데 굳이 말을 하니까. 야, 찍지 말라고 그랬더니 일부러 더 찍냐, 안 넣으면 어째 그러냐. 자, 물을 썰어서 이렇게 물을 넣어줍니다. 좀 크게 씁니다. 양념을 먼저 고추장과 마늘을 꺼냅니다. 마늘을 항상 먼저 까가지고 냉동실에 올려놔가지고. 아, 와이리 춥노. 그러게. 물을 내려놨지, 뒤에. 아우, 추워. 잘한다. 아, 추워. 마늘 이만큼. 아, 고추장이 들어가는구나. 고추장 좀 넣고. 고추장은 어디서 났는데? 샀습니다. 마트에 순창. 아, 순창. 찹쌀, 매운 찹쌀 고추장. 아. 근데 왜 거기 들어있어? 들어서 쓰지. 굳으니까. 그러네요. 아. 잠깐만. 이렇게 해서 이제 간장. 몽고 간장, 송표. 아. 나는 간장 항상 이거 제일 비싼 거. 몽고. 이게 12,800원인가? 진간장하고 몽고 간장의 차이를 나는 몰라. 약간 이게 덜 짜. 아. 그러면 만두 찍어 먹는 것도 저거 쓰면 돼? 만두하고 식초하고. 아. 네. 간장 종류가 하나야? 간장하고 식초하고 만두하고 식초가 아니야. 아, 나도 몰랐어. 만두를 찍어 먹을 때 간장하고 식초 조금 넣고 찍어 먹는 거지. 그럼 몽고 간장 국 끓일 때 넣어도 돼? 아니지, 안 되지. 조림하고 그 볶음 멸치 이런 거 할 때 이제 간장을 쓰는 거, 진간장을 쓰는 거지. 그럼 국 끓일 땐 저거 넣으면 안 돼? 끓일 땐 이거 넣으면 더 근해서 맛이 없지. 아, 그런 거 몰라. 소금이나 아니면 국간장을 넣어야지, 국을 끓일 때. 아, 국은 그럼 저걸 쓰면 조금 덜 큰하다 이 말이네. 그렇지. 그리고 엄마는 항상 설탕보다도 이게 조청이야, 도라지 조청. 이런 거 어디서 나? 권사님이 진정해서 꼬아갖고 이거 파는 거야. 이런 거 없는 사람은 어떻게? 없는 사람은 이제 설탕을 넣든지 아니면 매실을 넣든지. 근데 얘가 겨울이 되면 좀 굳어. 그래갖고 쓰기가 조금 불편한데 빡치겠네. 좀 따뜻한데 해갖고 해야 되는데 얘를 이제 일단 이렇게 해갖고. 많이 넣네. 쫄청 같은 거 안 쓰는 사람은 설탕 이런 거 있잖아, 뭐 좀 건강에 좋다는. 꿀을 넣든지. 아, 꿀? 응. 고춧가루도 좀 넣어야지. 참 잊어먹었다. 또 이거 촬영한다 하면 또 내가 지금 실은 못 차리지. 숟가락 딴 거 줄까? 아니, 이걸 이렇게 해야 돼 지금. 아, 순정이가. 아, 순정아. 순정아. 아, 숟가락이 그 안에 있네. 그렇지. 두 개 넣고. 응. 양념은 이게 끝이야. 오, 쉽다. 그래가 이제 생강이 좀 있으면 좋긴 한데 오늘 생강이 약불에다가 일단 조청을 한 녹여야 되니까. 아하. 생강이 하나 있는 것 같아. 있네. 이쪽. 이거는 통으로 넣어야지. 이걸 원래는 불을 켜기 전에 손으로 다 주물어야 돼 이걸. 왜? 양념이 되게. 아. 엄마는 음식을 할 때 항상 양념을 먼저 하고 그래가지고 김치를 담을 때도 그래. 아, 난 몰라. 원래 그런 거 아니고? 아, 뭐 썰어 넣으면서 붓고. 아. 이렇게 양념을 해. 무에다가. 아니지, 이게. 열어도 돼? 오! 어, 뭐야, 이 이파리는? 무슨 이파리라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어, 월계수? 월계수, 맞아. 아. 그러니까 월계수하고 통마늘하고 돼지고기 삶을 때. 이 콩들은 뭐야? 그 생강하고 지피가루. 아, 이거 동그란 거 지피가루야? 어, 초탕에 넣는 돼지 냄새가 들라요. 하나도 안 나는 거 알지, 너? 어, 근데 아, 이거 됐다, 양념이. 어, 이렇게 됐어. 어, 생선 조림 냄새가 맞아, 이 냄새야. 정수기 물을. 야, 너 뭐 해? 여기에 이제. 맞잖아, 이 장갑에. 장갑을 씻고. 양념이. 물을 너무 많이 자작할 정도로 이렇게 꼭. 깍두기 해야 돼. 어? 자, 깍두기 하려고. 깍두기를 지금 같이 한다고? 깍두기 지금 금방 담아. 아, 어? 어, 생선을 그렇게 팔아? 어, 요즘은 제주도에서 오는 게 바로 이렇게 가더라고. 오. 대장장이나 그럴까봐 또 살살해야지. 아, 지금 이게 살살하는 거였구나. 이런 걸 다 해본 모양. 이래서 여기서 이제 양념에 푹 당기도록. 생강에도. 와, 살 진짜 통통하다. 감자도 좋아하는 사람 감자도 넣어도 돼. 어, 그러고 보니 감자가 없네. 감자를 이렇게 같이 도물로 넣으면 돼. 그냥 감자가 없어서. 미리 이렇게 끓을 때 위에다가 이렇게 하면 양파 맛이 이고.
청양고추 하나하고 꽃이 하나. 나는 빨간 예쁜 색깔을 내기 위해서 빨간 청양고추를 조금씩 써. 그래갖고 이제 먹을 때 파를 이렇게 썰어갖고. 끝이야? 오. 그래가지고 이제 센 불에다가 졸이다가 중불에 이제 센 불에 한 3분 정도 끓이다가. 생선은 살이 금방 익어? 무가 푹 익어야 맛있지. 생선도 너무 두꺼우면은 많이 졸일수록 안에 간이 많이 배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뒤집으면은 이게 부서지니까 국물을 한 번씩 이렇게 끼얹어주면 좋아. 맛있게 생겼지? 이 생긴 게 괜찮네. 이렇게 해서 푹 졸이. 얘는 어떻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먹을 때 파를 곁들이면 돼. 수육도 이제 삶다가 잘 모르는 사람은 가운데를 젓가락으로 꼭 찍으면 피가 쭉 올라오잖아. 그러면 그건 덜 익은 거야. 그럼 지금 찔러봐. 지금 안 익었잖아. 그러면 이건 안 익은 거야, 이렇게. 잠깐만. 좀 익어간다, 이거. 피가 안 올라오는데? 얘는 피가 없나, 어째 피가. 거짓으로. 피가 쭉 올라오는데. 거짓으로 판명났습니다. 아닌데. 이게 지금 너무 안 익었어. 이제 삶기 때문에 피가 그래. 피가 많이 없나 봐. 살이라서. 조금만 썰어. 봐, 피 올라오잖아. 어디? 금방 없어졌어. 어? 거짓말 하지 마. 피가 쭉 올라왔어. 거짓말. 야, 됐어. 거짓말. 됐어. 나 못 봤는데 봤다고 멈추. 아니, 쭉 올라왔는데 물이 확 섞여졌다니까. 얘가 왜 이래? 사람이 조금만 살았어? 한 쏟아주지 뭐. 니만 때로 해라. 그래요. 땡. 오, 보글보글 끓고 있다. 이거 불 끄라고 내가 했건만. 어, 껐는데? 딴 걸 껐나 봐, 어머. 그걸 고기를 끄면 안 돼요. 아. 됐어, 이렇게 해서. 괜찮네. 이거 꿀팁은 간장이, 진간장이 맛있는 걸로 해야 돼. 진간장이 맛없으면 까지 졸이면 맛없어. 감칠맛이 나는 게 진간장이 제대로 된 맛인 것 같아. 아, 약간 너무 짜지 않으면서? 그렇지. 물을 끓고 있습니다.